다음 날. 딸의 걱정과는 달리 영란 씨는 장우 씨와 달콤한 결혼 생활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아차. 어제 하나 덕분에 데이트 잘했으니까 오늘 하나랑 같이 쇼핑해.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아우 됐어. 괜히 돈을 왜 써. 오호. 나도 이 정도 능력은 됩니다. 자, 받아. 알겠어. 잘 쓸게. 갔다 올게. 다녀와. 그런데 잠시 후 출근길에 나선 장우 씨가 찾은 곳은 카페가 아니라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웬 한 여성이 장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볼 일 없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우리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사이 아닌 거 알잖아. 자, 이거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여성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는 장우 씨. 봉투에는 현금이 두둑히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왜 돈을 건네는 걸까요? 다시는 이런 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연락하지 마. 갈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어? 자기야. 장우 씨에게 매달리는 의문의 여성.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우 씨를 그토록 못마땅히 하던 하나 씨였는데요. 결국 사진은 어머니 영란 씨에게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새아빠 장우 씨의 비밀이 폭로된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잘 됐어. 어? 지금이라도 그냥 이혼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사람 잡지 마. 엄마,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100% 딴 여자가 있는 거잖아. 엄마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구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아,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봐. 엄마, 그게 무슨 답답한 소리야?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갈래 서라고. 내가 알아서 해. 엄마. 그런데 영란 씨는 오히려 장우 씨를 감싸고 돕니다. 아니,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도대체 뭘 믿고 저래? 새아빠의 뒤를 캐며 어머니의 이혼을 종용하는 하나 씨. 그녀는 왜 이렇게 어머니의 이혼을 바라는 걸까요? 한 달 후 장우 씨의 퇴근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웬 남자가 장우 씨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비를 거는데요. 아이씨, 뭐야? 아이, 죄송합니다. 바로 좀 보고 다니세요. 괜찮으세요? 아, 됐어요, 됐어. 야, 가요, 가. 아이, 죄송합니다. 자신이 일부러 부딪혀놓고 도리어 장우 씨를 탓하는 남자. 대체 이 남자 누구니? 장우 씨에게 왜 이런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외근 중인 장우 씨가 승용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한 남자. 며칠 전 장우 씨가 일부러 시비를 걸었던 바로 그 남성이었는데요. 당신 뭐야? 조용히 해라. 살려주세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장우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찾은 영란 씨. 아무래도 장우 씨에게 큰일이 난 모양입니다. 어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며 눈물을 쏟는 영란 씨. 그녀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야기는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매일 건물 청소를 하러 다니는 영란 씨.
딸 하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 청소 좀 그만하라니까. 그래요, 장모님. 이제 이런 일 좀 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나는 집에서 노는 게 더 힘들어. 엄마, 그럼 차라리 사람을 써, 어? 건물주면 건물주답게 앉아서 월세나 받으시라고. 뭐하러 헛돈 있으니? 어?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고, 이게 얼마나 좋아? 사실 영란 씨가 매일 쓸고 닦는 건물은 바로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70억 원에 달한 재력가였지만 검소한 성격 탓에 전혀 티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네 아버지 될 사람이야.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영란 씨는 건물 세입자인 장우 씨와 깜짝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자기야, 진정 좀 해. 장모님도 혼자 사시는 것보단 재혼하시는 게 좋잖아. 아유 진짜 이 멍청아. 딱 보면 몰라? 저 사람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아이씨, 감히 내 유산을 노려? 어머니보다 8살이나 어린 장우 씨가 결혼을 선택한 건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 하나 씨. 그녀는 장우 씨의 뒤를 캐며 끊임없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봐. 엄마! 엄마!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영란 씨도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별일 없었어? 종일 가게에 있었어? 어,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 없었지. 아, 그래. 당신 아들 보고 싶지 않아? 아, 전부인하고는 연락은 하고 지내나? 아니, 연락할 일 없지. 피곤하다, 좀 씻을게. 사진 속의 여자는 바로 장우 씨의 전 부인이었던 건데요. 장우 씨의 거짓말에 영란 씨는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게다가 장우 씨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며 미모의 부동산 사업가를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아, 우리 윤 사장님한테는 제가 알짜배기 정보만 드리는 거 아시죠? 그럼요, 잘 알죠. 지난번 실버타운 건도 덕분에 수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수익률 40% 이상 보장되는 곳이에요. 아... 저만 믿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죠? 어, 잠깐만요. 아이고. 윤 사장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 나이에 대한 자격심을 가지고 있던 영란 씨. 남편 주변을 맴도는 젊은 여성을 보자 그녀의 질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일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 왜 괜한 오해를 하고 그래? 오해? 내가 지금 오해 안 하게 생겼어? 당신! 지금 계속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뭐야? 당신 지금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데? 왜 전부인을 계속 만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자꾸 무리하게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당신까지 찾아간다고 협박하니까 내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난 거야. 아유, 핑계가 좋다. 어? 어? 이제 보니 당신이 왜 이혼했는지 알겠네. 아직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지? 어? 말해도 안 돼! 세상에! 아, 지금 나 땡이라고 한 거야? 나가! 나가요! 내 집에서 나가!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장우 씨에 대한 영란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영란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남편한테 떼줘야 한다고요? 아, 그동안 남편분께서 투자를 잘하셔서
이영란 씨 재산이 30%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저랑 결혼했는데 아니 이혼할 땐 10억이나 떼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혼을 하면 남편에게 그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영란 씨는 이혼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청부업자를 고용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난생 처음 해본 청부업자 고형준은 일 처리가 서툴렀고 다행히 장우 씨는 그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야, 저! 너 누구야? 누가 시켰어? 어? 똑바로 말해! 당신, 당신 와이프!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씨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청부업자 씨는 착수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도 남편을 살해하지 못했는데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전격 기소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한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다고. 웃기시네. 애초에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여보, 내가 잠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엄마,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힘들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돈 때문에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짓밟으려한 이영란. 그녀의 지나친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에 열린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